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곧 있으면 추석이다 뭐다 해서 진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나요. 매번 입고 싶은 옷은 많은데 오늘 뭐 입을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입어야 또 맛있게 입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취향을 500% 담아서 코디 밋밋할 때 요거 하나 있으면 바로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링 치트키 아이템들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총 5가지인데 옷이오 편집샵에서 직접 입어보면서 요거 진짜 맛있구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어요. 추가로 가을 시즌 할인에 영상 프로모션으로 15% 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 이런 거는 최종 가격이 5만원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아이템들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지플리시 브랜드의 스태틱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최종 할인가로 9만원 후반대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지난 시즌부터 되게 잘 입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몸에 잘 맞는 블루종을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거든요. 무난한 디자인이라 데일리로 맨날 입어도 질리지 않고 클래식한 감도를 높인 만큼 이런 식으로 깔끔한 아이템이랑 매치했을 때 시너지가 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도가 담기다 보니까 격식을 차리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 원단이 되게 잘 나왔는데 비건 스웨이드 원단이에요. 촉감이 부드럽고 빈티지한 카키색이라 발색도 되게 잘 나오고요. 어느 정도 헤어리한 텍스처라 원단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이 지퍼인데 이게 투웨이가 아니라 밑단을 열어서 연출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평소 즐겨 입는 코디로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고요. 맨주무드를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 구성이기도 하고 워낙 또 기본 디자인이라 매치할 수 있는 이 코디의 범용성이 정말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할인율이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라 가격면에서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저희 채널이 바지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기 좋은 요 바지 아이템들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는 빅유니온 브랜드의 솔리드 카펜터 팬츠. 이것도 할인율이 높게 나와서 약 5만원 정도라 가성비가 진짜 괜찮았어요. 빅유니온 브랜드 이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 실루엣과 디테일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일단 이 밀리터리 또 아메카지 감도를 추구하는 브랜드라 베이스는 카펜터 팬츠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루프 고리부터 더블리와 리벳 디테일, 거기에 비조까지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재밌는데 조직감이 잘 보이는 이 트윌지를 사용해서 HBT 같으면서 빈티지한 이 텍스처를 되게 잘 뽑아냈거든요. 핏도 입체감 있는 실루엣에 기장도 발등까지 루즈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 좀 단조로울 수 있는 실루엣까지 세심하게 디자인을 풀어냈다, 또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캐주얼한 디자인에 디테일로 아메카지 감도를 가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취향에 맞춰서 같이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지 두 번째는 바로 발루트 입니다. 제품명은 베니스 사이드 턱 데님 팬츠. 가격은 7만원 후반대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지난 시즌부터 스테디로 전개하는 아이템인데 와이드 핏의 턱을 잡아서 데일리한 벌룬 핏이 나오는 팬츠예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입체감 있는 핏이라 단품으로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무난한 진청인데 발등을 살짝 덮는 기장이고 전체적으로 실루엣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어느 정도 베이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실루엣을 더 부각시키는 벌룬 팬츠들을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좀 깔끔한 바지들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원단은 논페이드 데님 원단으로 희끗희끗 원단의 텍스처가 돋보이고요. 논페이드라 에이징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물빠짐 걱정 없이 편하게 코디할 수 있다, 원단의 장단점이 되게 확실합니다. 컬러도 어두운 인디고 톤에 벌키한 정도까지 과하지 않다 보니까 호불호 없이 다양한 코디에 착용할 수 있거든요. 입문용 벌룬 팬츠부터 실루엣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바지 세 번째는 트윈 브랜드의 바인 데님 팬츠입니다. 최종 할인가로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정말 맛있어요. 루즈한 기장으로 발등을 덮는 실루엣에 옆라인 절개에 맞춰서 자수가 길게 들어갔거든요. 바지 하나만으로도 정말 유니크한 코디가 가능해요. 사실 인터넷으로 볼 때는 가격도 가격이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입어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일단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자수가 되게 촘촘하기도 하고 옆라인에 바지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 화려하지만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콤밀사의 데님 원단에 자수를 하고 나서 워싱을 돌리다 보니까 데님의 워싱감이 자수까지 이어지는 게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밝은 계열의 데님이라 한층 가볍게 연출하기도 좋고 밑단의 봉제나 데미지 포형까지 디테일도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와이드 실루엣을 살려서 여유 있는 핏으로 통일감을 줬고요. 약간 재패니스 캐주얼스러운 느낌? 바지 하나만으로
것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바지를 중점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매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고 이걸 구현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브랜드라 과감하고 좀 시도적인 브랜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사심을 조금 더 담아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은 아르반 브랜드의 플러프 옴브레 체크 후드 셔츠입니다. 최종 가격 5만원 중반대에 나왔어요.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 체크 패턴인 만큼 캐주얼한 감도를 높여서 후드와 셔츠를 믹스한 디자인이에요. 셔츠의 드레시한 느낌은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넥라인에 후드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코디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체크 패턴인데 확실히 유행에 민감한 부분에서 트렌드를 적당하게 담아냈다. 이런 코디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루엣은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 정도인데 밑단에 스트링으로 핏을 가볍게 조절할 수 있고요. 원단 자체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원단이라 단품 활용도도 좋고 가을 겨울에는 이너 레이어드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좋아요. 코디를 가리지 않고 한 끗 차이로 되게 센스 있는 아이템이 됩니다. 옷장에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템이랑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저도 이번 가을에 자주 애용하면서 보여드리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OC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프로모션 영상 할인을 딱 10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기한은 9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득템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